이게 받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깨서 없애버렸어. 없앨 때 자기 맘대로 없앤단 말이에요. 구술하시고 내보내셔야지. 자, 이번에는 신주단지라고 하죠. 신주단지, 불사...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신주단지를 집안에 둬도 되나요, 일단? 신주단지를 모시면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걸 모시는 게 전통으로 내려온 집이 있어요. 할머니가 모시셨고, 증조할머니가 모시셨고 결혼을 했는데 그 할머니도 모신 거야, 남편의.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셨어요. 시어머니가 이걸 깨서 없앴어요. 네.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지. 이게 모시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술해주면서 너는 뭐지, 당신은 이런 문항팔자니 이걸 집에 모셔라, 그래놓고 뭐 장사를 해라, 아니면 이거를 모시면서 이렇게 해라 해서 어쨌든 받았어. 이게 받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깨서 없애버렸어. 없앨 때 자기 맘대로 없앤단 말이에요. 구술하시고 내보내셔야지. 근데 이게 신명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는 분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 단지가 보이는 분이 있어요. 누가 단지를 모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아니면 모시다가 이거를 집안에서 없앴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그냥 없애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진짜 거의 풍벽... 굿을 들어가줘야 돼. 이게 없어졌어도. 이 단지를 모셨을 때 여기 어떤 신명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게 사실은 제가 단지 빼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주, 작기 다 섞여 있더라고. 그럼 완전히 그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집안의 신주단지를 본 것 같다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 좀 점집에 가서 네. 좀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내려오면서 모시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아기 때 한 몇 집 봤어요. 없앤 경우,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제자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허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신주단지가 만약에 집안에 있다면 귀신이 많은 거네요?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당을 예를 들어 차렸어요. 네. 차렸으면 한 분을 모시더라도, 제가 신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네. 한 분을 모시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문을 열고 어떻게 해서 뭘 해주시고 이게 다 맞아야 한 분을 받아주세요. 저희 신어머니한테 배운 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신령님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분은 이걸 모시고 있는데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그쵸. 뭘 해줬는지.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모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한테 네. 따끔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선생님만의 스타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술하면서 단지를 받는 건요, 분명하게 뒤집어진다는 거. 그리고 바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네.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굿하면서 함부로 단지 주는 거, 단지 받아라.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드렸을 때, 단지가 있는데도 그렇고 아니면 단지를 없앴는데 풍파가 있고 할 경우 네. 분명하게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절대 안 돼요.